있으니까 오늘 존나 파이팅해서 해봅시다. 이겨서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
할렐루야!
어린이날 시리즈 이제 LG랑 또 매년 하는데 또 기분 좋게 2연승을 거둘 수 있어서 네, 좋습니다. 직구 타이밍에 조금 빠르게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갔는데 포크볼이 조금 밀려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직구 타이밍에 잘 맞아서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제 비시즌부터 이제 캠프 가서 땅볼을 조금 최대한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뜬공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, 장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제가 이제 뭐 재환이 형이나 석환이 형이나 이제 의지 형처럼 홈런을 이렇게 많이 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홈런에 대한 욕심은 없고 좀 2루타를 많이 치고 최대한 안타 많이 치고 타점 많이 하고 네, 그런 식으로 이제 팀에 좀 도움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두린이들이 오늘 많이 온 것 같은데 네,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비예보가 있긴 하지만 뭐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네, 수입으로 네,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또 근데 이기는 데에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은 보탬이 좀 된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솔직히 생소하진 않았고요. 뭐 3루, 유격수, 2루수 뭐 계속 꾸준히 연습해왔고 또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딱히 조언 같은 건 안 해주셨는데 또 선배님들, 뭐 코치님들 또 오랜만에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잘할 거다, 잘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그 말 하나로 좀 자신감을 더 많이 얻게 돼서 또 야구장에서 그런 플레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좀 마음가짐부터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가려고 했고요. 또 빠른 걸 노리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커브가 앞에 보여가지고 또 그게 또 어떻게 운이 좋게 베이스 맞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시합 나가는 건 저는 의지 선배는 뭐 하루에 일주일에 4일 5일씩 풀타임 나가시는데 이틀 정도는 전혀 힘들지 않고 근데 일단 오늘 경기 이겨서 너무 좋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어제 던진 유성이도 그렇고 오늘 던진 준호도 그렇고 일단 공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충분히 이 정도 공이면 충분히 LG 타자들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냥 자신 있게 피칭 해달라 했는데 너무 잘 던져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어제 경기에서 좀 잘 못해서 오늘 경기에서는 좀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안타도 나오긴 했지만 아까 2, 3루 찬스 때 못 친 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투수들이 잘 막아줘서 잘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오늘 불태웠어. 오늘 오리지널 시리즈 LG전 처음 던져봤는데 일단 초반엔 긴장 많이 됐는데 좀 잘 생각보다 잘 풀려 나가가지고 긴장도 풀리고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경기 전에 긴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돼가지고 좀 마인드 컨트롤 잘 하면서 이제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좀 제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고 던지면 이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공에 대한 자신감 항상 있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좀 제 거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좀 일찍 나와서 좀 경기장 이제 상황도 보고 이제 분위기 좀 익히고. 그렇게 하는 게 루틴이에요. 맞아요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오늘 아쉽게 첫 승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에서 꼭 승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거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좀 팀의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위기 상황도 있었고 또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잘 이겨낸 것 같아가지고 네, 또 성장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음가짐은 똑같이 먹고 있고 어느 상황에 나가도 좀 내 공을 자신 있게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 같고 오늘도 똑같은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좀 선두 타자 볼넷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잘 받고 내려와가지고
좋은 것 같고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직구 못 치니까 자신 있게 던지라 하시고 그때 올라가셨을 때 아마 직구를 좀 높게 쓰자라는 주문을 기현이 형이 해주셨는데 그게 조금 저는 정말 잘 통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높게 보고 던지고 난 이후에 결과가 좋았어가지고 좀 기현이 형이 좀 리드를 잘 해주신 것 같고 거기서 올라오면서 조금 마음의 안정도 치러가지고 진짜 감사한 것 같습니다. 기현이 형한테 일단 저도 어린이날 시리즈는 또 LG랑 하는 만큼 꼭 이기고 싶고 좀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2연승 해가지고 너무 좋고 또 2연승 하는데 이제 팀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응원하러 야구장에 와줘서 2연승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경기 재밌게 보고 내일도 이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야구장에서 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할게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아니 한 말로 해야 되는 게 맞아? 한 말로 해야 되는 게 맞아?